요즘 사실 영화들이 여성 캐릭터들이 좀 능동적으로 연기를 할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없잖아요. 대부분 남성 캐릭터들을 좀 받쳐주는 역할이던가. 그래서 사실 여자 배우 입장에서 뭔가를 좀 시도하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데, 저희 미스 푸즈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맡은 순애라는 인물은 보여줘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, 그만큼 또 제가 배우로서 시도해볼 것들이 많았어서, 뭔가 다른 여배우들이어도 이 역할은 좀 탐낼 만한 역할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고민을 했다기보다, 이제 내일부터 뭐를 준비를 해야 되지?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. 딱히 그 액션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, 통상적인 그런 액션의 스쿨의 무술 감독님을 만나서 컨셉을 듣고요. 거기에 이제 필요한 몇 가지 등등을 한 2, 3일에 걸쳐서 준비를 했었고, 또 현장에서 틈틈이 조금 빨리 아침부터 나가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.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맡아서 해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요. 무슨 얘기냐면, 촬영장에는 항상 이렇게 그 리더나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. 제가 나이로 보나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, 너무너무 제가 못하는 부분을 도맡아서 해줘서 저희 촬영장에 아주 부드러운 그런, 뭐 자동차로 치면은 그런 엔진 오일 역할을 해준 아주아주 아주 고맙고요. 촬영하기 전에는 어떤 친구일까가 많이 궁금했었어요. 그래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데, 급속도로 친해지고 이렇게 긴장을 좀풀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.